레오님 들리세요? 저는 안 들려요. 아, 지금 들리죠? 아, 들립니다. 들립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질문들 많이 할 텐데 괜찮으신가요? 네네, 괜찮아요. 누누를 정글이 아닌 미드로 쓰는 이유? 아, 원래 저는 정글로 썼어요, 처음에는. 아, 처음엔 정글로 쓰셨어요? 네, 1년 동안은 정글로 쓰다가 네네. 그 포식자가 너프를 먹으면서 네. 이 미드를 전문적으로 하게 됐죠. 왜냐면 포식자가 없으면 정글은 쓰레기예요. 아, 쓰레기까지는 아닌데 그럼... 너무 템포가 느려져가지고 정글이 어, 그러면은... 미드 쪽으로 돌리는 게 더 좋아서. 완전 정글로 출신이시네요, 처음에는? 그렇죠. 애초에 제가 누누 하기 전에도 정글로 출신이어가지고 어... 미드를 누누로 처음 해봤어요. 이게 정글을 좀 해본 라이너들은 시야가 달라. 그래서 아,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구나. 리아우님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1살이에요. 21살이요? 어, 그럼 롤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시즌 제드 나올 때부터 했었는데. 제드 나올 때? 어, 초등학생 때부터 하셨어요? 네네. 어, 그러면은 다이아까지 올라온 시기가 한 몇 년 하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한 5년, 6년인가? 아, 5, 6년 만에? 어, 그러면은 금화첼 여기 유지된 거는 그렇게 엄청 오래된 건 아니네요? 네, 전 시즌, 아, 9시즌부터 누누하고 달았어요, 누누하고. 아, 이게 약간 그 깨달음의 경지에도 올라가가지고 또. 어,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누누가 아닌 다른 챔피언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저는 금화까지 갔었어요, 리신 했을 때. 리신? 아, 정글 리신? 네네. 금화까지만. 아, 금화까지만? 그 이상은 힘들고? 네네. 챌린저까지는 갈 재능은 없었죠. 근데 룬은 룬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룬은 거의 이거 고정이에요. 아, 무조건 고정이에요, 거의? 상대... 이거 이렇게 마저 방어력 하나만? 상대 챔피언 상관없이? 네네. 한번 지켜볼게요. 그럼 누누 입장에서는 카운터 챔피언이 그냥 대표적인 요즘 메타 챔피언 중에 뭐가 있나요? 애니비아 같은 것도 카운터여가지고. 아, 벽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CC기 있거나 이동기 있으면 다 카운터긴 해요. 근데 거의 없는 챔프가 없으니까. 아, 그러네. 요즘 나오는 챔피언들은 다 그러니까. 루시안. 어, 이 매치업은 어때요? 루시안 솔직히 한번 잡으면 계속 이길 수 있는. 예, 근데 못 잡죠? 그러니까 궁 배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갱을 받거나. 확실히 라인 클리어가 진짜 빠르네. 피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CS 먹는 것보다. 네네. 이러다가 강 나오면 루시안한테 던지기도 해요? 그렇죠. 루시안 맞을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으면 맞는 거고, 아... 맞추는 거고. 못 맞추면 라인 클리어. 어, 오히려 2를 찍어서. 경험치만 먹으면 돼요, 경험치만. CS에 너무 배우면 이겨가지고. 네네. CS에 집착하면 피 관리 안 되기 때문에. 경험치만 먹으면 돼요. 다 필요 없이. 오우, 피 차는 거 봐.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 막 메이지 같은 류들 상대로는 좀 맘 편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편하죠. 오우, 야, 데미지 봐. 이거는 좀 좋은 구도가 보이는데? 잡았다. 와. 아니, 그리고 그 렌즈를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좀 로밍 각을 보기 위함 렌즈인가요? 그렇죠. 시야를 상대방이 여기다 와드 박으면 네네. 로밍을 못 가요. 아, 다 보이기 때문에. 맞네. 무조건 렌즈. 그러네. 이게 누누가 눈덩이를 굴리는지 로밍 가는지 또 봐야 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와드가 필요한데. 잡았다. 오, 뭐야? 루시안이 방심하네. 막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저런 식으로 라인 프리징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풀고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버리고 집 가버리는 그런. 그냥 버리고 집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렇게 프리징 하면 로밍 가면 되기 때문에. 로밍 갈 데 없으면 푸는 게 맞긴 하죠, 정글 불러가지고. 요즘 CS 버리고 로밍 다니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서. 키아나 같은 애들? 그렇죠. 메타가 지금 엄청 좋은 메타는 아닌데, 누누한테 약간 나쁘진 않은? 그러면 이러고 나서 두 번째 스킬 선반은 어떤 스킬을 하시나요? Q 다음에 무조건 E 배우시면 돼요. 어차피 E요? W 배워봤자 못 맞추면 네. 데미지 안 들어가가지고. 아... 이 쿨타임도 안 줄어들어요. 누누가 1레벨에 눈덩이 말고 다른 거 찍는 경우도 있나요? 매치업 다 매치업에 따라서? 아니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아, 어, 잠시만. 어, 이렇게도 되는구나. 네. 이거는 오, 뭐야? 아, 익히고 3초 후에 이제 속박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 번에 킬각. 아, 방금 킬각은 좀 예술이었는데?
로밍 다 잘하시는데. 아 맛있겠다. 원래 킬 같은 거 좀 먹어주긴 해야 돼요 누누가. 예. 그쵸, 이렇게 왔는데 또 갱값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은 네네 어떤 챔피언 밴을 주로 하세요? 어 저는 이렐리아 같은 거 밴 하는데 솔직히 카운터 많아가지고 애니비아 같은 거 잘 나오면 애니비아 밴을 해도 괜찮고 야수호도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약간 유동적으로 그게 구간에서 제일 잘 나오는 챔프 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본인 구간에 또 약간 하위티어면 야수호 같은 챔피언? 네, 야수호 애니비아. 저는 애니비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아이템 보시면은 벨트 가시는 건가요? 그 원래 만년설... 보낸 소리가도 괜찮은데 예. 아까 돈이 좀 애매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1300원 있으면 양피지 사시면 되고 1300원 안 되면 이제 발전기 신발 2티어 신발을 완성시키는 건 좀 별로죠? 어 신발 솔직히 말하면 1코 간 다음에 가는 게 더 좋아요. 선택지가 없다 이런 상황 돼버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그 3렙 교전 싸움에서 너무 센데요 누누가? 데미지가? 근데 눈덩이를 맞춰야 돼요. 눈덩이만 피하면 솔직히 누누 아무것도 없죠. 어 2코어는 보이드? 네네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약간 마관 위주로 올리시는구나. 그게 데미지가 제일 잘 나와요. 와 이거 너무 이쁜데? 아이고 맙소사. 어 잘못 돌아가면 바로 사망. 누누가 탱커형 아이템 가는 경우도 있나요? 미드 누누 할 때? 아, 이게 누누가 탱으로 가도 탱이 안 돼서 그냥 어쩔 수 없네요. 그 딜로 갈 수밖에. 네 그렇죠. 반강제적으로 할만한 것 같은데? 와 잠시만. 아 안 됐다 이거. 오 구해. 넌 무리했다 방금 내가. 와 피오라. 와, 피오라 뭐야? 보통 미드 누누를 하실 때 약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게임을 임하시는지 그거 조금 저는 무조건 질 게임으로 해요. 아 무조건 질 게임? 네 게임에 집착 안 하고. 네 와 쓰레쉬가 이걸 와. 그랩을 어? 오히려? 피오라가? 어? 어? 아, 피오라가 다 해준다. 그니까 그냥 생각해보면은 지금 피오라가 캐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누누가 초반에 좀 약간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긴 네, 하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아 근데 열심히는 하죠. 열심히 아. 하고 노력은 하는데 남한테 민폐 안 끼치는 선에서. 어, 드디어 피오라가 본대 합류. 아 근데 쓰레쉬가 계속 잘 끄네. 그러게요.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어 이게 한 방에 누가? 와 피오라 상륙작전. 와 피오라 와 진짜 피오라가 너무 잘해줬는데? 아 바론을 가도록 유도를 살짝 한 거지 않을까? 와 잠시만 끝난다고? 이게 끝난다고? 진짠가? 아니 그럼 내가 뭐가 돼? 아? 아니 잠깐만요 리아오님.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이러면 내가 뭐가 돼? 뭘 본 거지 내가? 근데 오늘 지금 제가 플레이 보면서 그 라인전 운영 단계 이런 거 보면서 좀 배운 게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아 그쵸. 네. 근데 마지막에 좀 못한 게 아쉽긴 한데. 아 뭐 중후반은 보여줬으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예 네, 맞아요. 솔직히 누누가 네. 초중반에 잘하면 팀이 다 잘하고 있어요. 초반이 잘 돼야 후반이 또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초반만 잘하면 돼요 누누는.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방송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쉣 달달해. 야 간다. 아 내 건데 아이씨. 너니? 아, 너무 재밌어. 넌 이미 죽어 있다. 너니? 너무 행복해. 도망쳐!
한번 살려줄게. 아드방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도망갈 거지? 어? 나 잘못했다. 아! 미안해. 아, 나 잘못했어. 아! 나 쌌어. 와, 근데 이거 어렵다, 누누. 이거 진짜 완벽하게 플레이해야 되는데? 야, 근데 확실한 건 그거야. 듀오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쉬울 것 같아, 게임.